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수준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군이 참호하는 숨어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기관총 사수는 팔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 곳곳에서 폭격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주거 지역에 대한 폭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가 급파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짙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르키우 지역 인근 마을에 주민들에게 약 100톤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입니다. 이러트리아 내에서 약탈, 절도 행위를 한 사람은 전봇대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러시아의 QS-19 무스타 S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노획되었습니다. 탄약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보즈네스크에서 계속 진군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완전 격파되었습니다. 리비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리비우의 항공기 정비 공장이 미사일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리비우 소방대가 현장을 수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헬기를 통해 보급대를 호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토치카 U 로켓의 발사 모습입니다. 외국 의용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폭격을 받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군의 정비고와 타격창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28여단 5 예비대대는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지아의 남오세티아입니다. 남오세티아의 의용군들이 러시아군으로 합류했습니다. 전쟁이 점차 확전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후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엔로우를 통해 적대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전쟁 종식 요구를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와 보존등과 같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치리였고 다른 하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처럼 영토 보존 관련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국경 경비대는 우크라이나에서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폴란드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국영방송 채널인 RT의 라이센스를 취소시켰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미국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강경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운송업자와 나라가 군사 목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 의용군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근 대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날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스크린이 없어서 화상 연설을 못했는데 스크린 설치가 완료된 듯합니다. 러시아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